지금부터 제62대 충북 동인체육대회 D51 기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황규철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61회 도민체전 성권개최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군정의 동반자이신 우리 박한범 의장님, 이병우 부의장님, 우리 박정호 행정운영위원장님,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혜식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우리 송인섭 위원님, 추복성 위원님, 우리 유재목 도의원님, 박영규 도의원님, 또 이철순 체육회장님, 공병영 총장님, 양영교 우리 경찰서장님, 조정의 우리 교육장님 이런 것 다 우리 도민체전 추진단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우리 옥천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됐습니다. 그 당시 매우 기반이 약했던 우리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아마 그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개회식을 해서 우리 도에서도 많은 이름을 나눴는데 그로부터 12년이 지나 금년도에 우리 옥천에서 다시 제61회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년간 도민체전이 실제로 열리지 못했는데 2년 만에 다시 우리 옥천서 도민체전을 열리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추진위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야지 우리 성공 개최를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민체전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여기 함께 해주신 우리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추진위원님들이 우리 도민체전 개최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등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옥천 국민 여러분, 포도와 복숭아가 맛있게 익어가는 7월을 맞이하여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 D-51을 기념행사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와 선호 속에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정성을 다해주신 황규철 군수님, 이철순 옥천군체육회 회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옥천 국민과 체육인 여러분, 이번 제61회 충북 도민체육대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 가장 큰 도내 행사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즐길거리가 없던 도민들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알찬 도민체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늘 행사를 진행하는 이 순간부터 도민체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50일 동안 관련 단체와 담당 부서에서는 많은 의견을 모아 160만 도민의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각국 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선수단 여러분께서는 원하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세상의 컨디션으로 대회에 나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건강관리 및 부상발생 방지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도민체전이 승패를 나누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승패를 넘어 도내 각 자치단체 간의
친목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순 체육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됐던 충북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50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를 하게 되어 체육회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하신 제38대 황규철 옥천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각급 기관 단체장님과 함께하니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디 오늘 행사로 지역이 하나가 되어 경기력 향상은 물론 손님 맞이도 빈틈없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경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장 옥천에서 열리는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 D- 기념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감이고 기쁩니다. 행복드림 옥천 하나되는 충북도민이라는 제61회 충북도민체전의 슬로건처럼 충북도민의 하업 속에서 옥천이 새롭게 부상할 것이라는 희망이 샘솟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도 애써 주실 황규철 군수님, 이철순 체육회장님, 그리고 추진위원, 체육인 여러분들께 옥천교육과정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체전은 충북 체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충북이 부심점이 되어 있습니다. 순위보다는 참가에, 경쟁보다는 도전의 가치를 두고 스포츠를 통해 화합과 협력과 통합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성숙된, 또 다른 발전된 사회를 만드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남은 50일은 더 좋은 옥천, 행복드림 옥천이 나아가는 길에 빛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정하고 건전한 결혼을 통해서 각 지역의 선수단과 두터운 우정을 나누시고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평생 체육의 뼈대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남 체육시설 사업소장님의 그동안 대회 준비 평가와 앞으로 남은 50일 동안의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준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9년 9월 충청북도에 개최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 개최 시기는 2021년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대회가 순연되어 최종적으로 올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27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중앙공원 소프트테니스장 등 주요 경기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도민체전 TF팀을 지난 2월부터 가동하고 대회 추진위원회와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여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등 대회 상징물 개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5월엔 화려한 개회식 연출을 위해 행사 전문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특색 있는 성화 정화 방식, 충북도내 최초 드론 라이트쇼, 송가인 등 인기가수 초청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대회 준비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200여 명을 모집하였고 선수단 응원에 함께해줄 자매결연 기관단체 80여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체육회,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및 각종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50일 동안에는 먼저 종목별 경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즉각 보수를 하겠습니다. 숙박 및 음식업소 친절 위생 교육을 통해 우리 군을 찾아주신 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홈페이지를 충실히 운영하여 경기 일정과 주차, 교통, 숙박, 음식점 등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거리 곳곳에 대회 홍보 배너기, 현수막, 꽃탑, 홍보탑 등을 설치하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온 오프라인 방법으로 대회를 홍보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군 관광 및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회식, 성화 봉송 등 주요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군민과 도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늘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옥천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종목별 경기장 총 32개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육상, 축구, 테니스 등 24개 정식 종목과 야구, 합기도 등 2개 시범 종목이 진행되며 대회 기간 중 4,800여 명의 본회 선수 및 임원이 우리 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작된 민선 8기 이후 충북 최대 행사인 이번 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옥천군과 옥천군체육회, 옥천교육지원청, 그 외에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하나되어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회 준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낙성 옥천군체육회 부회장님의 응원 메시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땀과 열정, 도전과 한계, 그리고 기다림. 이제 그 땀에 답할 차례입니다. 여기 옥천에서 땀의 옥석을 가립니다. 동북아시아 미래의 핵심, 한반도의 중심 충청북도, 그 중심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힘있는 도시 옥천에서 뜨거운 함성과 감동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대륙군,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할 도전의 시간, 구슬땀을 흘리며 대회 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선수 및 임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의 꿈을 여기 옥천에서 펼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일동.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응원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놓인 축구공과 배구공에 선수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간략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퍼포먼스는 12년 만에 우리 옥천군에서 열리는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7월의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박시군 선수단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앞자리 첫 번째 진행 계신 네 분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을 가운데 앞으로 펼쳐주세요.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멋진 퍼포먼스 연출을 시작하겠습니다.